제1경기 양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닝 퍼포먼스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는 두 명의 선수부터 만나보시죠. How long you think it was gonna take before we got here? Now you gotta prove yourself all over again. 자, 프로 무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바로 이 선수 신창현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와, 입장부터 굉장히 독특하네요. 자, 당당하고 위험 있는 걸음으로 들어오고 있는 신창현 선수고요. 아마 오늘을 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인생 첫 프로 무대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선수가 데뷔전이라고 절대로 약보시면 안 되는 게 그렇죠. 우리 신창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전적 14전 전승 0패입니다. 네. 그리고 준프로 시절에도 4전 전승. 다시 말해서 아마추어 그리고 준프로 모두 0패인데요. 이번이 MMA 프로 데뷔전인 만큼 물론 긴장이 되겠지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기세를 보면은 이 무패 신화를 충분히 이어올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또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차도르 해설위원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아마추어 전적에서는 14전 전승.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전부 다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네, 만난 상대들을 다 무너뜨리고 준프로 무대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팬들에게 선물했던 신창현 선수가 이제 자신의 그 첫 번째 프로 무대에서 어떤 거랑 자신의 실력과 가치를 또 한번 증명해야 하는 그 막중한 기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나이가 굉장히 어리거든요. 그렇죠. 만 18살입니다. 2003년생입니다. 아, 신기합니다. 2002 월드컵 그 다음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 선수가 또 이 어린 선수의 패기를 또 느낄 수 있는 게 사전 인터뷰에서 네. 긴 말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짧고 굵은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창현 선수의 상대 박창빈 선수를 만나보시죠. 예, 탱크보이 박창빈 선수입니다. 2승 0패. 이 선수는 조금 더 경력이 있어요.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 달 전에 타 단체에서 우즈베키스탄 파이터를 파운딩으로 잡았거든요. 네. 네, 그 경기에서 굉장히 깔끔한 타격과 그래플링 컨트롤을 보여줬는데 과연 데뷔전인 신창현 선수가 그 능력에 맥을 맞출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자, 3연승과 AFC 데뷔전 승리 산행에 나서는 탱크보이 박창빈 선수입니다. 자, 원래는 이제 플라이급 체급에서도 주로 활동을 하는 박창빈 선수인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계약 체중 매치로 경기를 출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먼저 입장한 신창현 선수가 굉장히 어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입장하고 있는 박창빈 선수는 한 살 더 어립니다. 2004년생입니다. 그렇죠. 예. 만 17. 지금 이 두 선수 모두 격투기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네.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 격투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두 선수가 붙는다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좋은 분위기와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박창빈 선수고요. 그린라이트를 켜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스포츠가 그렇겠지만 이 격투기라는 스포츠도 이 최근 흐름과 분위기 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스포츠거든요. 맞습니다. 분명히 기싸움, 기세 두 선수 사이에 분명히 보이거든요. 네. 과연 어떤 선수가 그 기세 싸움에서 그리고 또 경기 싸움에서 이길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MMA 무대 두 경기 전승 승률 100%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빈 선수는 신창현 선수보다 한 살 더 어립니다만 이 프로 무대에서 이 소화했던 경기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자, 자 상승세 신성 파이터 두 명이 화끈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무대에서 승률 100% 신창현 선수 그리고 AFC 데뷔전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박창빈 선수가 오늘의 메인 카드 첫 번째 경기입니다. 기대 많이 됩니다. 네. 신창현 프로 무대 데뷔전 승리를 준비합니다. 신창현입니다. 눈빛 보세요. 살아 있습니다. 네. 이에 맞선 레드 코너. 자신의 패기를 보여줘야겠죠. 아, 신장 161cm, 체중 59kg, 이전 2승, 대한민국 거제 아셀 주짓수 소속, 탱크보이 박창빈. 3연승과 동시에 무패 행진에 도전합니다. 박창빈이 소개됩니다. 자, 이 경기는 MMA 굉장히 즐거워 보이네요. 그렇네요. 되겠습니다. 주심의 정우식 심판이 함께합니다. 사실 이 전적과 경험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입장할 때도 이 카메라 아이 컨택 맞습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예. 야, 이 두 선수가 그리고 눈에도 지금 확인이 가능하지만 키 차이가 13cm나 납니다. 신창현 선수가 위에서 내려다볼 정도로 네, 박창빈 선수는 저 거리를 뚫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될 텐데 네. 과연 그 숙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그것도 이제 이번 경기를 관람하는데 좀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큰 변수가 없다면 분명 케이지 위에서 두 팔을 올리는 건 바로
나일 것이다 라고 장담했던 바로 이 선수가 박창빈 선수입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자신감이 넘치는데 AFC 17 메인카드 첫 번째 경기 출발합니다. 자, 레드의 박창빈, 블루의 신창현입니다. 자, 신중하게 거리 체크를 노려보고 있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자, 굉장히 페인트 많이 주고 있죠, 서로. 인사이드 레그킥 출발을 알려봤던 박창빈. 자, 머리 움직이면서 역정보 뿌리면서 아래 가려고 했다가 자, 낮은 킥 공격을 선택한 신창현입니다. 다시 한번 스탠스를 바꿔줍니다. 자, 서로 굉장히 헷갈리게 하고 있죠, 지금. 심리전이 네. 장난 아닙니다. 앞손을 짧게 짧게 뻗어주면서 서로의 거리까지 체크를 해주고 있는 박창빈과 신창현이고요. 아, 지금 서로 낚시하면서 먼저 들어와라 먼저 들어와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침착하죠. 덫을 놓고 기다리는 거죠.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벼운 움직임으로 간만 재고 있고요. 사우스포 앞선 더베 스트레이트. 자, 들어가다 한번 걸렸던 박창빈입니다. 이게 종합격투기가 재미있는 이유죠. 언제 뭐가 터질지 모릅니다. 로우킥 이후에 페이크까지 신창현 앞손 길게 찔러줍니다. 자, 지금 잽이 가드를 제대로 뚫고 들어갔죠. 네, 확실히 이렇게 신창현 선수가 신장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박창빈 선수가 좀 이 거리를 어떻게 깨고 들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거리를 깨려는 순간에 카운터를 맞는 게 또 위험하거든요. 네. 자, 올리크 킥. 자, 계속해서 먼 거리에서 이 박창빈 선수를 괴롭혀주고 있는 신창현입니다. 자, 박창빈 선수는 계속해서 스위치해주면서 상대방 헷갈리게 하고 있고요. 또 바꿔줍니다. 네. 또다시. 갑케. 바깥쪽 두들겨주는 신창현. 아, 로우킥 빗나갑니다. 자, 지금 거리가 신창현 선수는 팔이 닿는 거리 맞습니다. 박창민 선수는 팔이 뻗어도 닿기 힘든 그런 거리거든요. 지금 신창현 선수는 굉장히 편안할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네. 자,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바로 킥으로 응수하는 신창현입니다. 타이밍 한번 엇박 주고 킥. 이번에도 도발까지 들어오라 이거죠. 자, 조금씩 압박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자, 뒷걸음질 치는 박창빈. 네. 자, 자, 입을 벌리면서 숨을 쉬고 있는 게 데미지가 살짝 있는 것 같거든요. 반대. 자, 가드 내려갑니다. 펀치 한타. 자, 정탁. 자, 안면에 계속해서 데미지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위기입니다. 자, 위기인데요, 박창빈. 자, 쫓아왔습니다. 그쪽에서 반대 경기 끝납니다. 신창현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2분 걸렸습니다. 2분. 네. 와, 확실히 아마추어 무대에서부터 준프로 무대까지 승률 100%를 이어오고 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와, 분명히 경력 차이가 있었거든요 양 선수 네. 사이에. 와, 신창현 선수 무섭네요. 데뷔전에서 이런 여유로운 모습과 깔끔한 전략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좀 놀랍습니다. 17회 대회 제1경기 바로 경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경기 결과 1라운드 2분 5초 펀치이한 TKO 블루코너 TKO 승리 신창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신의 프로무대 데뷔전 화끈한 승리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신창현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이 선수 앞으로의 행보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와, 1경기 시상에는 루시드 프로모 김병수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던 신창현 선수였고요. 맞습니다. 대등한 그런 어떤 거리를 유지를 하다가 한번 펀치를 이렇게 데미지를 넣어주면서 그대로 경기를 끝내버렸던 신창현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펀치 러쉬를 시작한 게 바디를 향한 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복부에 데미지가 들어간 거를 눈치채고 그 다음에 복부를 향한 펀치를 또 찔러주면서 가드를 내리게 한 다음에 안면 펀치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냄새를 맡았고 곧바로 경기를 끝내버렸던 신창현. 와, 승부사 기질 있네요. 예. 멋있습니다. 또 클로즈업 하니까 또 훈훈하게 생겼네요. 신창현 선수가. 스타성 있어요. 자, 이쪽에 사진 찍겠습니다. 익살스러운 표정과 함께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신창현입니다. 네, 앞으로 더 자주 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프로 무대 데뷔전의 승리, 그것도 피니쉬로 가져갔다는 게 그렇죠. 상당히 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준비한 전략을 제대로 수행한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네. 희열이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문패 신창현 선수의 인터뷰까지 만나보시죠.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마추어부터 중프로 무대까지 지금 패배란 없습니다. 자, 우리 신창현 선수 오늘 프로 무대 데뷔전 깔끔한 1라운드 TKO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세량 현장에서도 말했듯이 제 전적에 패배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 저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저희 천막한 신창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창현 선수 아마추어부터 준프로까지 패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프로 무대 데뷔 무대는 아마추어와 프로 무대는 어떤 차이점이 가장 있었을까요? 데뷔전이다 보니까 중압감 같은 게 좀 컸는데
그런 거 다 실력으로 극복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신창현 선수의 미래를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신창현 선수의 승리 인터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화끈한 메인카드 첫 번째 경기를 전해드렸고요. 이제 뜨거운 메인카드 두 번째 경기 박지한 선수와 최은호 선수가 테라큰 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